하실리입니다. 오늘은 문법 문명 그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면에 하얀 우유 빛깔을 내기 위해서는 부분색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올려줘야 합니다. 붉은색을 칠해주고 물붓을 준비해서 아래 부분을 옆에 풀어줍니다. 원하는 색감이 쌓일 때까지 색을 올려주고 풀어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더 칠할 때에는 말의 물감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칠해줍니다.
마무리 선은 혹은 황토 등의 색을 혼합하여 그어줍니다. 나무 줄기는 먹선으로 마무리합니다. 곱슬도 정성껏 찍어줍니다. 봄꽃 목련 드리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모란 드리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